원래 선생님들 예, 따분하게 찍는데 나는 내 옛날 얘기를 통해서 재밌게 찍으니까 지금부터 쇼킹한 얘기 들릴 거야. 너무 쇼크 먹지 마. 알았지? 첫 번째. 이 TCC의 목적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을 위한 어드바이스잖아. 우선 1등급 이거보다 그냥 저번에도 한번 하긴 했는데 전국 1등. 내가 전국 1등 한번 본적 있다고 TCC에서 한번 얘기했었거든. 근데 걔는 문과 1등이었고 우리 학교 선생님네 학교 이과 1등. 걔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전국 1위가 뭔지를 내가 좀 보여주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니네가 이 부분에서 뭔가를 또 얻는 게 있을 거야. 실명을 밝힐게, 실명. 선생님 때 대박 새끼. 선생님 때 만점이 340점이었거든? 근데 선생님네 학교 이과 전교 1등이 이름이 이상흥 애랑 이 승, 애랑 이렇게 둘이 선생님네 이과에서 이름 밝히면 안 되지. 아무튼 좋은 얘기더라도 좀 프라이버시가니까 안 밝히는 건데. 이승,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 전교 1등 했거든. 340점에서 얘몇점 맞았냐면 339점 맞았어. 그리고 얘 신문에 나왔어. 그해 전국 1위 했어. 전국 1등. 대입에서. 얘가 어디 갔냐면 서울대 물리학과 갔어. 그 당시는 서울대 물리학과가 의대보다 높았어. 나는 깨갱이었지, 깨갱, 깨갱. 근데 얘가 없었으면 얘 세상이었을 거야. 얘가 있었기 때문에 얘는 늘 전교 2등이었어. 얘몇점 맞았냐면 얘 338점 맞았고 얘 어디 갔냐면 서울대 의대 갔어. 얘 서울대 의대 전체 수석. 얘는 서울대 수석. 키콩은 깨갱깨갱깨. 얘하고는 우선 전국 1등들은 체격이 있더라고. 체격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네 둘다 키가 한 170이 안 돼. 키가 한168 정도 돼. 나한 168에서 한165. 그리고 몸무게가 한 40kg대 후반. 그러니까 키가 작고 빼짱 말라야 되니까 난 전국 1등이 될수 없는 거야. 그때 알았어. 아, 난안 되는구나. 난이 피지컬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었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 내가 더 디테일하게 갈게. 잘 봐. 근데 이 338점 맞고 난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했어. 이 씨들이 공부를 잘하나 보다. 생각을 했어. 근데 이 338점 맞고 서울대 의대 수석을 입학한 이상흥 얘가 선생님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이었거든. 근데 이 조그만 애들 있잖아. 이 조그만 새끼들. 이 조그만 새끼들이 나를 좋아했어. 얘하고 이 진짜 있었던 일인데 니네 권투 선수 혹시 타이슨 아니야? 타이슨? 옛날 권투 선수 중에 엄청난 사람이 있었어. 근데 내가 우리 학교에서 제일 덩치가 컸단 말이야. 키도 크고 몸무게도 제일 크고 힘도 제일 셌어. 그러니까 나는 맨 뒤에 앉았단 말이지. 맨 뒤에 앉아있었어. 근데 맨 앞에 조그만 이승흥 요두 새끼가 앞에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선생님은 그 당시는 이제 급식 시대가 아니라 도시락 시대였어. 도시락.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싸우는 거지. 근데 우리 엄마는 맨날 내가 살찐다고 뭐햄 고기 이런 거안사 맨날 풀 씨발. 그래서 선생님은 점심시간 때마다 애들 도시락을 사냥을 다녔어. 이렇게 도시락 반찬 다 뺏어 먹고 다녔어. 하지만 애들이 날 건들진 않았지. 왜냐면 내가 응 알지. 근데 저기서부터 이렇게
사냥을 하고 오는데 내가 1분단, 2분단 사이기를 사냥하고 오는데 이게 맨 앞에 앉아 있는 이상 흥, 이승 흥 이 두 천재 소년 둘이서 내 얘기를 하는 걸 내가 뒤에서 들었어. 이상 흥 애가 이승 흥 애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1번 이러는 거야. 1번이 내가 1번이야. 우리 학교는 반에서 제일 키가 큰 애가 1번, 두 번째 큰 애가 2번, 3번이래. 그래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1번 이러면 내가 무조건 일어나야 돼. 1번. 근데 이상흥 애가 이승흥한테 야, 우리 반 1번 타이슨이랑 싸워도 이길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승 애가 밥 먹다가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이게 좀 이상할 텐데 잘 들어. 이상흥, 이승흥 얘네들이 나를 좋아했어. 이게 이상하게 들면 안 돼.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가 아니야. 말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안 하는 거 그냥 좋아했어. 왜 좋아했냐면 얘네들은 얘들이 나랑 친했어. 왜 친했냐면 내가 얘네를 좋아했거든. 어떻게 했냐면 이건 진짜 이게 전국에 있는 메가스타들 회원 애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창피해하지 않았어. 그냥 물어봤어. 얘한테 야 이거 어떻게 푸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얘네들은 인간이 역물인지라 내가 이렇게 뭐 물어보는 걸 진짜 진심을 다해서 알려주고 그랬어. 고마워 막 이랬어. 근데 얘네들은 좀 내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막 애들 때리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내가 지금 그런 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막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러는 게 얘하고 얘는 좀 내가 좀 좋아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천재 소년들하고 내가 잘 지냈어. 그러다가 어느 날 one fine day 선생님한테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어. 뭐가 발생했냐면 선생님네 학교에는 해청관이라는 빌딩이 하나 있어. 건물이. 왜 해청관이냐면 우리 학교 설립자의 호가 해청이야. 그래서 이 해청관에는 뭐 화학반 뭐 여러 가지 CA 활동만 할 수 있는 빌딩이 있는 거야. 그리고 맨 위에는 오디오실도 있고. 근데 선생님은 사실 안 어울리기는 줄 알지만 내가 우리 학교 화학반이었어. 화학반. 내가 이과였거든. 화학반 반장이었거든. 근데 어쨌든 이 해청관의 2층. 다시 몇 층? 2층. 2층에는 70석 규모의 서울대를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라고 판단돼서 정교동수 70평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학교가 보통 60명, 70명이 서울대를 갔거든. 정교동수 60등, 70평 안에 들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해청관 2층에 특별 자습실이 있었어. 그 특별 자습실은 보통 열람실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작은 책상이 아니라 한 사람당 큰 책상을 주고 의자도 엄청 좋은 의자 주고 고요하고 완전 쾌적하고 그리고 맨 뒤에 라면이랑 그 빵이랑 우유가 산뜻하게 쌓여 있어서 공부하면서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거 내가 다 먹었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날 내가 시험에 들어간 거야. 이 70등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 안에 들어간 거지. 딱 들어갔어. 맨날 못 들어갔었거든. 한번 딱 들어간 거야. 야, 들어갔는데 비스듬하게 구부러져 있는 아이들의 등판을 뒤에서 보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좀 소외감 느끼더라. 첫 번째 어디에서 소외감을 느꼈냐면 나도 강북에 있을 땐 공부를 잘했거든. 근데 강남에 와서 진짜 공부 잘하는 이 천재 소년들이 애들이 그런 애들 막 70명 앉아서 막 공부하는데 우선 앉아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 나는 앉아 있으면 물 마시고 막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오래 앉아 있어. 그리고 진짜 책장 넘어가는 소리만 들려. 그런데 니네 정석 있지? 정석. 수학의 정석. 이걸 내가 이과에서 이제 문제를 풀었거든. 막 문제 풀고 막 했었단 말이야. 나 이과였어. 했는데 안 풀리는 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공부도 하기도 싫고 그리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338 얘한테 가서 물어봤어. 야 이상흥
이거 좀 물어봐. 이랬어. 근데 얘가 나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 놀라지 마. 문제를 딱 보더니 되게 착해. 엔젤이야. 친구들 저 친구 진짜 착하고 공부 잘하고 착하고 저런 애들 진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애들이지. 제가 338이야. 338. 얘가 없었으면 전국 1등 했었을 애야. 얘가 나한테 날 딱 보더니 재영아 하더니 막 목소리도 착하게 재영아 하더니 그 다음 말이 내 듣고 내가 진짜 미친 줄 알았어. 그게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재영아 이건 내가 만든 공식인데 이래. 지가 가우스야? 정석 밑에 정석 이렇게 밑에 빨간색으로 어드바이스 이렇게 하면서 이게 공식 있잖아. 근데 그 공식들 옆에 지가 만든 공식이 있어. 그러면서 정석에 있는 공식대로 이렇게 풀어주고 지가 만든 공식대로 풀어주는데 338이 푼 방식이 훨씬 짧더라고. 근데 그때 생각했어요. 아, 얘는 홍성대를 능가했구나. 그리고 공식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다음 달에 여기 나가야지. 소외감이 사실 못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런 애들이 서울의대를 가더라니까. 서울의대? 들어봤어? 서울의대? 혹시 이 중에 가는 놈들이 있는 거 아니야? 만약 생각해봐. 이 중에서 한 명이 서울의대 갔다고 해봐. 그러면 그날 저녁에 아빠 울어. 우리 엄마 아빠도 운다고. 울어. 그게 서울의대. 그리고 난 호기심이 생겼어. 똑같은 문제를 얘한테 갔지. 339한테. 가서. 야, 339. 그때까지 얘가 339인지 몰랐지. 이승 흥 이거 좀 풀어봐. 그때 얘는 정석 밑에 어드바이스 이거 있잖아. 그거대로 푸는데 그거대로 풀어. 근데 뭔가 이게 나 진짜 본심인데 얘가 그 어드바이스대로 푸는 그 내용이 아주 깊은 이해에서 저렇게 푸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 홍성대가 338보다 낫구나 라는 느껴지던 순간이었어. 아, 어드바이스는 사실 그 의미구나. 나는 똑같은 문제를 얘하고 얘가 보는 걸 이제 대립적으로 봤잖아. 그 순간에 나는 머릿속에 무슨 말이 떠올랐냐면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 아, 천재들은 저렇게 푸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지금까지 선생님이 살아오면서 아직도 머릿속에 얘네하고 얘네의 모습이 기억나. 빼짝 마르고 조그맣고 안광이 아주 세고 그리고 조그만 녀석인데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책을 볼 때 나중에 이 녀석이 339 맞고 조선일보 첫면에 나온 거야. 서울 청담동 영동고등학교 이승흥 학생 올해 수석 전국 수석. 아, 나랑 같은 애가 이런 데도 나오는구나. 이걸 보면서 아니 이 녀석 때문에 서울의대 얘가 기사가 안 나오네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근데 내가 얘기했는데 늘 영어에서 중요한 건 대답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썰이야. 다시 지금까지는 뭐라고? 썰. 대치동에서 애들을 만나다 보면은 본인이 영어를 되게 잘한다고 공부 잘한다고 이렇게 어머니도 학원에 오셔서 우리 애 진짜 공부 잘한다고 얘기를 하셔. 근데 학원에 왜 와? 잘하는데. 그러면 나는 내가 이상흥, 이승흥 이건 아니었지만 난 봤잖아. 목격했단 말이야.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평균적인 우리들이 해야 되는 2번. 내가 1번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6평을 대비하는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을 위한 일 때 우선 마음속에 있는 그 오만함을 좀 제거하고 싶어서 먼저 얘기한 거야.
이제 현실적인 1등급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제언, 어드바이스를 내가 좀 해줄게. 알겠지? 사실 우리 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잖아. 이런 종자들 가끔 있어. 이런 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에일리언. 에일리언들, 에일리언들. 자, 현실적인 걸 얘기할게. 잘 들어. 나의 경우가 이제 가장 현실적인 시선이 보통 사람이니까. 잘 들어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 진짜 팩트인데 이 천재 소년들이 나한테 그때 그랬어. 고등학교 때. 재영이 너가 영어를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한다 그랬어. 실제로 그랬어. 고3 때 모의고사를 보면 과목당 등수 나오잖아. 전교 등수. 그지? 그럼 내가 항상 1등이었어. 영어는. 영어는. 왜냐면 다 맞았으니까. 그리고 3교시 끝나고 나면 애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재영이 문제지 봐. 재영이 왜냐면 내가 문제지 정답한 거 있잖아. 그게 맨 뒤에 나오는 그날 끝나고 나오는 모의고사 정답하고 그냥 다 일치하니까 내 거 보고 애들이 채점했어. 그렇게 잘난 척하다 대학교 와서 작살났지. 우리 학교 애들 영어 진짜 잘하더라고. 아무튼 이제 평균적인 사람이니까 나의 경우를 너희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영어에 있어서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는 경우냐. 잘 들어. 자, 1번. 선생님은 영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는데 그 내신에 있어서 나 수능을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냥 내신에서 1등급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내신에 있어서 그 다음 날이 국사랑 영어랑 다음 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잖아. 그럼 나는 영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진짜 재수없지만 영어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영어를 아예 공부를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험 전날 모조리 다 어디에 투자했냐면 여기에 투자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항상 맞고 그 전날 이 다 국사만 투자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시험 잘 맞는 거야. 영어는 그런 과목이어야 돼. 지금 절대평가 시대에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능에서 가서도 자 이제 이걸 말하자는 건데 지금 이 TCC의 목표가 6평을 대비하는 1등급을 목표로 한 학생들을 위한 어드바이스인데 어떤 어드바이스인지 잘 들어. 잘 들어. 1교시의 국어를 보잖아. 그 다음에 2교시의 수학을 보지. 그리고 3교시에 영어를 보고 4교시에 탐구를 보는데 잘 들어. 내가 봤을 땐 우선 제일 잘 봐야 되는 건 국어를 잘 봐야 될 것 같아. 국어를 잘 못 보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데 국어를 잘 보기 위해선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훌륭한 국어 선생님들 수업을 들어야지. 근데 그거보다 영어 선생님 입장으로서 말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국어 시험을 딱 볼 때 마인드에 무슨 생각이 들어 있어야 되냐면 이게 지금 이 TCC의 지금 주제다. 점심 먹고 시행되는 3교시 영어와 4교시 탐구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1교시 국어를 볼 때 어차피 수학은 어려운 거니까 1교시 국어랑 2교시 수학만 올인하면 된다. 점심 먹고 이후에 시행되는 영어는 내가 늘 다 맞는 과목이고 탐구를 내가 무시하자는 거 아니라 영어하고 탐구는 늘 뭐 부담 없다. 점심 먹고 이후에 3교시, 4교시가 부담이 없어. 오전에만 올인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진 학생하고 오후에 영어까지 부담되고 하는 학생하고는 당연히 1교시 국어 볼 때 다르지 않을까?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시험은 오전에 끝난다는 마인드가 있어. 이게 기본이야. 내가 이렇게 했었어. 선생님이 고3 때 나는 저 에일리언들 새끼들처럼 잘하지 못했는데 어디에만 올인할 수 있었냐면 국어하고 수학에만 올인했었어. 어차피 이후에는 이거 다 맞으니까. 한마디로 이만큼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반만 하면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6평을 대비하는 1등급, 영어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잘 들어. 이게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여기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걸 얘기하자는 거야. 핵심은 바로 뭐냐면 부담 없어야 된다. 이해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게. 자, 시작한다. 내신이나 수능이나 영어 자체가 부담이 없어야 다른 과목을 잘 본다라는 거 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어. 자, 영어 문제는 잘 들어. 듣기가 17문제야. 오케이? 듣기는 사실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듣기는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정말 잘생긴 선생님하고 정말 예쁜 여자 선생님하고 두 분 계셔. 그분들한테 부탁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28문제야. 이 문제 안에도 잘 들어. 앞에 보세요. 내신에서 내일이 국사랑 영어면 영어는 늘 다 맞기 때문에 이건 부담이 없으니까 이거를 잘 보게 된다고. 결국 둘 다 잘 보게 된단 말이야. 알았어? 그것처럼 듣기 17문제를 제외한 28문제 중에서 모든 문제가 힘들면 안 돼. 전략적으로 늘 나에게 자신 있는 쉬운 문제 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부담이 있는 문제 유형이 좀 줄어들고 이 문제 유형은 내가 늘 자신 있지.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먼저. 그러면 우선 이런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 여기에만 집중하자. 이런 학생들하고 구별이 안 되고 그냥 모조리 다 읽고 모든 문제 다 부담되고 안 되는 거지. 그게 바로 19 플러스 9야. 사실상 문제를 보면 스킬로 문제 푸는 거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시험장 딱 들어가는 순간에 영어를 딱 보면 아, 이 문제는 늘 풀린 대로 그냥 팡팡팡팡 해서 우선 기름기 걷어내는 거야. 그리고 스킬 적용 안 되는 문제 한 10문제 정도 있어. 승부다 너 이제부터. 그때 시계 딱 보고 남는 시간 n분의 1. 한 문제당 몇 분 투자할 수 있네. 죽었어 너. 여지껏 사교육에 쏟아 부은 돈 여기서 꽃피운다. 이 새끼. 이게 돼야 돼. 알겠어? 그게 안 되면 안 돼. 지금까지 얘기한 건 내 친구 이상흥, 이승흥, 이 에일리언 두 새끼도 인정한 평범한 보통 사람 킹콩이 영어를 어떻게 해서 잘했는지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너희들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하는 거거든. 6평을 대비하는 1등급을 학생으로 하는 학생을 위한 어드바이스. 몇 문장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었어.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전국에 있는 애들이 이거 듣고 좋아하겠지. 박수 쳐.